우리 감귤 보험금까지 하고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감귤 보험금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7번 문제, 작년 7번 문제 15점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감귤 구하는 공식을 잘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위험 과실 손해보장 방식 감귤에 대한 내용이다. 근데 이거 감귤 중에서 온주 밀감류죠. 감귤 그냥 감귤 아니고 과실 손해보장 방식 감귤이니까 온주 밀감류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온주 밀감이라고 나오네요. 네, 온주 밀감류에 관한 내용으로 이걸 보시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보통 약관 보험금의 계산 과정과 식을 쓰세요라고 했는데요. 과실 손해 보장 방식, 보험금은 다안 쓰고요. 보험금은 어떻게 구하죠? 네, 손해액의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입니다. 제가 금이 비율과 금액을 모두 자자 하나만 쓰는데 여기는 금이니까 비율이 아니고 자기 부담금입니다. 자기 부담금을 구하는데요. 손해액은 그럼 우리 손해액을 구해야 되겠죠? 손해액은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하기 피해율 하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 피해율을 한번 구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요 안에 그 손해평가사 문제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안에 조건들을 잘 읽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과실 손해 보장 보험금의 주 계약 피해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기준 과실수분의 기준 과실수 몇 개예요? 네, 기준 과실수 몇 개죠? 여기 280개. 280개 있고요. 여기에 피해 정 등급 내 피해과 등급 내 피해과 더하기 등급 외 피해가 곱하기 0.5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등급 내 피해가가 30개고요. 등급의 피해가가 몇개 있어요? 24개. 여기 24개 있죠. 거기 수강생분들 49페이지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등급 외가 24개 곱하기 0.5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죠?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미보상. 요거를 여기 괄호에 1- 미보상 비율.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미보상 비율은 20% 하니까 0.2. 1- 0.2.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0.12. 그러면 여기 12% 이렇게 나옵니다.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여기 피해율이 0.12.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예요? 우리 여기 보험 가입 금액은 여기 1,000만 원. 1,000만 원 나왔죠? 1,000만 원. 여기 손해액은 이렇고요. 자기 부담 비율은 여기 20% 있으니까 자기 부담금은 비율이나 똑같죠. 1,000만 원에 곱하기 0.2, 20% 계산하면은 200만 원이죠. 여기는 1,000만 원에 12%니까 얼마요? 120만 원. 어머나, 계산을 다 해봤더니 손해액이 120만 원이고요.
여기 자기 부담금이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2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뺐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80만 원이 나왔죠. 그렇다면 이 80만 원을 뺏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지급 보험금은 0원. 근데 여기에서 주계약 피해율 요12% 미보상 비율 20%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과실 손해 보험금 첫 번째 문제 과실 손해 보험금 5점짜리는 요렇게 80만 원을 마이너스 됐지만 80만 원이 아니고 마이너스 80만 원이 아니고 0원 이렇게 해서 지급 보험금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풀어 볼게요. 그 동상의 과실손해 조사인데요. 여기 이게 지금 그 밑에 보시면 수학기 잔존 비율이 여기 수학기 잔존 비율이 100 마이너스 1.5 곱하기 사고 발생 일자 12월 기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식이 바뀌었어요. 몇 페이지 가보시냐면 그 앞에 48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48페이지에서 수학기 잔존 비율이 이게 지금 보험 기간이 달라졌죠. 동상의 피해율은 작년까지만 해도 12월 1일부터였는데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12월 21일부터 2월 말까지 바뀌었죠. 2월 말까지로 바뀌어서 지금 이 문제는 12월 20일 날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12월 20일 사고하고 다르게 두 번에 걸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100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1 곱하기 사고 발생 일자인데 요 사고 발생 일자는 21일에 발생하면 그냥 21. 요거는 1월 달에 사고가 뭐 15일 날 났다. 그럼 여기 두 번째 칸에 15일. 이렇게 해서 요거가 올해 새로 바뀐 거기 때문에 꼭 외워두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기억하시고 그 앞에 문제로 돌아가서 다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동상의 피해율을 구하는데요. 동상의 과실 손해 조사를 하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 두 가지를 다시 구해야 됩니다. 물론 피해율 구해야 되고요. 피해율은 어떻게 구하죠? 동상의 피해율은 여기 80%형 피해 과실하고요. 50%형 피해 과실로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 과실수분의 기준 과실수는요. 기수학은 상관이 없고요. 여기 정상 과실하고 기수학은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내가 따서 이제 피해 조사를 하는 거예요. 나무에서 과실을 몇 개? 100개, 50개, 50개를 땄어요. 그래서 모두 몇 개를 땄냐면 200개를 땄는데 동상의 피해율은 80%형하고 100%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뭐 50%형도 우리 그 이전에 과실 손해 보장 방식에 피해과를 구할 때는 뭐 등급 내에 30%, 50%뭐 이렇게 구했잖아요. 80%, 100%. 근데 동상에는 80%형하고 100%형밖에 없습니다. 여기 나오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고요. 50개가 80%형이니까 0.8. 아직도 80%가 0.8이 왜 되는지 모르시면 계산기 두드리시면 됩니다. 더하기 100%형이 몇 개예요? 50개. 그러면 계산을 하면 요게 몇이 나오죠? 네, 40, 0.45. 그래서 45% 나왔습니다. 동상의 보험금의 손해액을 구하는 방식은
보험 가입 금액의 원래 보험 가입 금액에서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기사고 피해율. 기사고 피해율을 구함, 요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의 수확기 잔존 비율. 그리고 동상의 피해율. 동상의 피해율을 곱하고 여기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입니다. 제가 거기에다가 그 식을 다 써놨죠. 5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식을 다 써놨습니다. 미보상 비율. 이게 의미가 그냥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요 기사고 피해율 요거는 뭐냐면 그 과실손해 보장에서 얘는 사고가 나서 벌써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원래 보험 가입 금액에서 받은 거 빼고 나머지의 수확 잔존 비율하고 동상의 피해율을 곱해서 동상의 과실 보장 보험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여기 얼마였어요? 1,000만 원. 근데 거기 보시면 중간에 제가 기사고 피해율 구하는 공식을 써놨거든요. 기사고 피해율은 여기서도 미보상하고 여기서도 미보상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사고 피해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기사고 피해율은 주계약 피해율 있죠. 주계약 피해율에 1- 미보상 비율을 하는 거예요. 몇 퍼센트였어요? 0.2%. 요 미보상 피해율이 0.2였죠. 요거는 0.12. 그러면 다시 쓸게요. 0.12에서 1-0.2. 이거 점이에요. 요거 0.2. 그래서 0.12를 0.8로 나누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0.1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곱빼기 1,000만 원에서 곱하기 0.15. 요것만 지우겠습니다. 제가 결벽증 있어요. 깨끗이 지워야 된다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거기 수확기 잔존 비율을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사고 발생 일자가 20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고 발생 일자 20일을 넣으면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을 제가 해놨는데 네. 해놨죠. 0.7. 100 마이너스 1.5 곱하기 20은 70이죠. 70을 100으로 나눴더니 퍼센트니까 0.7. 그래서 여기 수확기 잔존 비율 0.7. 그리고 동상의 피해율은 아까 얼마였죠? 예, 45%. 0.45. 그리고 동상의 미보상 비율은 0.1.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네, 얼마가 나왔어요? 손해액이 249,750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보험 가입금액 할 때 절사했던 이거 딱 절사해버리면 안 되겠죠. 절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손해액이고요. 동상의 피해율의 손해액입니다. 그러면 자기 부담금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기 부담금은 그 밑에 식을 보시면 제가 써놨어요. 이 식이 미니멈으로 어떻게 원래 그 제가 여기다가 이걸 안 썼네요.
잠깐만요. 칸이 좁다 보니까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하기를 해주는 거죠. 얼마를 곱해주냐면, 네. 여기에서 자기 부담, 주계약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빼는 거예요. 주계약 피해율이 아까 0.12였고, 자기 부담 비율은 얼마였냐면, 네. 자기 부담 비율은 0.2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했더니 80만 원이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80만 원. 아니, 0.8.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8 나오죠. 이거하고, 0하고, 작은 숫자. 그럼 뭐가 작아요? 0.8이 더 작잖아요. 그래서 0.8을 보험 가입금액에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나왔냐면, 보험 가입금액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 곱하기 마이너스 0.8. 그랬더니 이게 절대값 부호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80만 원이지만 얼마요? 마이너스 80만 원이지만 다 나왔더니 80만 원. 돈은 음수로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80만 원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80만 원을 빼니까 얼마가 나왔냐? 계산을 하면 거기 다 써놨죠. 네, 160만 9,750원. 10만 9,750원. 1,000원 단위 절사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계산한 식으로 다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작년에 나온 식이고요. 올해 식으로 바꾸면, 올해 이제 이게 바뀌었잖아요. 다 바뀌어가지고, 올해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다 계산한 식에 올해 것만 한번 넣어볼게요. 계산하면 그 올해 동상의 보장, 동상의 보장, 동상의 과실손해 보장의 수확기 잔존 비율은 거기 48페이지 보시면 12월에 날짜가 언제부터였어요? 21일인데 제가 요거를 21일로 고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확기 잔존 비율은 여기 12월이니까 100에서 38을 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 곱하기 4고 일자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21이 되겠죠. 날짜 우리 21일로 고쳤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하면, 네, 암산이 지금 빨리빨리 안 돼가지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여기 여기에서 0.4 41이 나오니까, 이게 퍼센트니까 요거를 0.41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이거 계산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냥 41%를 계산기에서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0.41 자신이 없으시면 41 나왔을 때 그냥 퍼센트 눌러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험금은, 피해율은 아까 구해놨죠. 우리 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빼기 1000만원 곱하기 0.15. 수확기 잔존 비율 얼마? 0.41 곱하기, 그 다음에 아까 저기 뭐죠? 동상의 피해율 45%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이렇게 해서 다 계산을 하면 141만 1,425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올해의 방식인 100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1 곱하기 4고 1자 21 이렇게 곱하는 거를 다시 설명해 드린 건, 작년에 문제가 나왔지만 올해 또 이걸 외워서 쓰는 걸로 나올 수도 있어서 요거를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동상해는 서리 또는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의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기온이 해당 조건에 맞아야 돼요. 제주도에서는 마이너스 3도씨 이하 6시간 지속. 6시간 지속해야 되고요. 이상 지속. 제주 외의 지역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주 외의 지역에서는 0도씨 이하 48시간 이상 지속. 요렇게 해야지 동상의 피해율을 인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먼저 돼야 동상의 피해를 인정해 주니까 요거 꼭 기억하셔라. 올해 감귤이 이거는 망감류에서도 동상에 인정해 줄때 이렇게 하고요. 온주 밀감류도 그렇지만 특히 망감류는 수확기 잔존 비율이 없어졌어요. 그냥 수확 감소 보장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 수확기 잔존 비율 구하는 공식을 1월일 때, 12월일 때, 1월일 때, 2월일 때 같이 외워보자. 다 외워보자. 외워서 외우고 문제를 풀어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5D로 넘어가겠습니다.